보도록 하죠. 조선사회의 변동. 대동법의 시행으로 나타난 상업활동의 변화. 소설화. 대동법으로 상업활동이 어떻게 변했냐. 이 단어 대동법의 시행 내용. 대동법이 뭔지 쓰라는 거지. 그리고 공인하고 이런 거를 다 쓰라라는 거예요. 일단 대동법 공인에 대해서 나왔어요. 공인 대동법의 실시로 공인은 대동법에 따라 징수한 쌀, 옷감, 동전 등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게 돼요. 공인은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했어요. 이걸 쓰라는 거죠.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해요. 누가? 공인이 해줘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였다. 이거를 쓰려는 거예요. 그리고 씁시다. 일단 저거보다 앞에 대동법이 있겠지, 그지? 대동법의 시행 내용이 이거죠. 맞죠? 요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공인이 뭘 했는지가 나와요.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줘요. 이게 공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활동이 어떻게 됐냐라는 걸 써야 되죠. 상업이 어떻게 됐어요? 상업이 더욱 발달하였다. 이 정도 써주시면 돼요. 84페이지. 84페이지고 내가 너무 바쁘다. 나는 그러면은 다른 국어라든가 이런 거 해도 되는데 그냥 하세요. 아직 너네는 괜찮아.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너네는 방문중학교는 얘네는 내일이 수요일 그 다음날은 내일 모레는 시험. 국어가 가장 싫어.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내일 국사가 중에서 국어밖에 안 보는데 수학하고. 무슨 중학교랑 방문중학교 겹치는 내용을 내일 국어를 할게요. 오늘 하면 되겠다. 자, 쓰세요. 책을 국어를 국어가 쓰세요. 다 썼어? 기다립니다. 신성중학교 뭐 할 것도 없다. 국어 그거나 다 풀면 되네. 안 풀었지? 너만 안 풀었어. 다 풀었는데. 진짜? 네. 미안해. 진심 미안해. 자, 이 실학자들의 공통점을 하래요. 중농 학파. 응? 중농 학파. 얘가? 네.
지켜드릴게요. 출장. 아니 출장. 네. 충충. 다시 봅니다. 자, 유영원 이익 정약용이 있죠. 일단은 중농이에요. 유영원 이익 정약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상으로는 박씨 두 명의 홍대용 유수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세 사람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 공통점. 여기 공통점이 뭐였어? 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은 세 개가 나와요. 토지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농주의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유영원의 균전론은 뭐예요? 일정한 면적의 토지 분배를 주장했어요. 아무튼 신분별로 뭐 양반은 더 많이 주겠지, 그지? 아무튼 토지 균 분배를 주장하고 있고요. 한전론에서는 영업전은 팔지 말자라는 거야.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이. 그 다음에 여전론은 공동으로 소유해서 토지를, 그 다음에 공동 경작을 해서 공동 분배하자라는 거야. 토지도 공동 소유해서 또 공동 경작을 한 다음에 공동으로 분배하자라는 게 여전론이에요. 그죠? 그러면 토지 글자만 들어가도 그냥 맞는 거겠죠? 중농주의에서는 이 세 부분은 토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어요. 아무튼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토지 제도에 관심을 가졌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아는 거 뭐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 이런 것도 써줘도 좋겠죠. 글씨를 쓸 때는 이 왼손을 이렇게 받쳐야지. 그래야지 자세가 나와요. 그리고 쓰는 위치는 좀 자세가 안 나오면 책을 움직여 가지고 자세를 바로 잡으세요. 공부할 때는 눈깔에다가 힘을 빡 주고 또릿또릿한 옆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띨빵한 표정이 아닌 그 또릿또릿함, 그지? 그런 상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봤어? 한 명이 되게 오늘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다려주고 있어요. 자, 상공업에 대한 대해서 천한 직업, 상공업에 대해 천한 직업이라고 하지만 원래부터 더럽고 천한 일은 아니다. 이는 스스로 재주가 없고 덕망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관직에 오르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물품을 교육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남에게 빌리지 않으며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 어찌 천하고 더러운 일인 것인가. 위와 같은 입장에서 개혁론을 주장했던 실학자 두 명을 쓰래요. 누구 쓰면 되는 거야? 박씨 두 명 쓰면 돼. 그지? 쉽죠? 나머지는 헷갈리잖아. 유형원인지, 그지? 또 뭐지? 유수원인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박씨 두 명을 중상주의 써주시면 돼요. 박지원, 박재가를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수원하고 홍대용이에요. 위에가 유형원, 정약용, 이익, 이렇게 되겠죠, 중농주의가. 이 중상주의 북학파들이 학문의 수용 과정에서 보였던 공통적인 점,
공통점, 학문의 수용 과정에서. 이렇게 볼게요.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요. 중국물을 먹었어요. 중국물을. 왕래하면서 보고들은 청의 선진 문물을 적극 수용하자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청을 인정하고 배우자고 주장해서 북학, 북쪽 학문을, 그지? 북학파라고 해요. 북학파. 너는 연필 좀 짧게 잡아라. 조금 길다. 미루 잡으면 글씨가 잘 안, 중심축이 너무 길어서 글씨가 안 나와요. 약간 짧게 힘 빡 힘 빡 주세요. 우리 글씨 쓸 때 이 새끼 손가락하고 이 두 개 끝에 두 손가락이 이렇게 많이 접혀 있어야 돼요. 거의 주먹 쥔 듯 해야 돼요. 마지막 두 개는 알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세계사, 아 세계사 해야 됩니다. 세계사 쪽 많이 해주고 역사 다시 복습하면 또 신성전 학교는 상관없어. 과학은 비슷하고 부여씨 고씨가 망한 후에 김씨 신라를 얘기하는가? 남방을 차지하고 대씨가 북방을 차지하여 발해라고 했으니 대씨? 대조영? 남북국이다. 발해고를 쓴 사람 유득공. 발해고의 저자 유득공. 발해고에는 남북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글에 나타난 역사 인식과 발해고의 특징을 발해고의 특징을 서술하래요. 발해고의 특징이 뭐야? 뭘 인식하고 있냐라는 거야.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고 있어요.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죠? 여기에서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쓰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남북국. 남북국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고 있어요.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고 남북국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고 있어요.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의 특징. 얘가 일단 뭔지를 알아야 돼. 판소리인지 한문소설인지 한글소설인지를 알아야 돼. 최초의 한글소설. 최초는 왜 써? 이게 최초의가 네 가지가 나와? 그런... 우리나라의
한글 소설의 특징을 쓰래요. 점수 안 줍니다. 그렇게 써. 장난 아니야? 내가 웬만하면 조금은 주는데요. 그것은 그것만 꼴랑 쓴 애들은 점수 아예 안 줍니다. 그죠? 안 나가요. 자, 한글 소설 네 가지 나와 있어요. 뭐라고? 여자의 두 명, 가난한 애 하나랑 홍길동이. 그지? 이게 바로 뭐예요? 한글 소설이에요. 자, 여기에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평범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양반이랑 영웅이 아니야. 그죠? 사회 모순이나 관리의 비리를 비판하고 있어요. 서민들의 감정과 소망을 표현했어요. 서민들의 감정 소망 뭐예요? 여기에서는 다 남자들 잘 만나갖고 대박 터트리죠. 그죠? 그래서 요즘 드라마랑 똑같죠. 흥부도 그죠? 여자 문제가 아니라 대박 터트리죠. 그죠? 똑같죠. 사회 모순도 나오고. 자, 우리 판소리 다섯 마당은 뭐죠? 가로 끝나죠. 뭐예요? 이 여자의 두 명하고 가난한 애 이거 세 명 동그란 거는 똑같아요. 심청, 춘향, 흥부, 적벽가랑 뭐라고요? 토끼와 거북이 수궁가. 아 맞아, 수궁가. 수영가? 수양가. 여자의 두 명이랑 가난한 애는 항상 나옵니다. 알았죠? 한글 홍길동 이거 홍길동 길동이 고길동이 아니라 홍길동. 유기 동물을 갖다가 길러주는 마음 진짜 그 방도 내주고 그지? 심지어 공룡 친구들도 또 다 데려오는 친구들도 다 먹여주고 아주 착하신 분.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이 풍속화를 그리신 분이 있어요. 하나는 여자를 그리신 분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남자를 그리신 분이 있어요. 그죠? 신윤복이 아니죠. 여자가 없으니까. 이거는 김홍도예요. 주로 누구를 그렸어요? 서민. 서민들. 활기찬 모습을 간결하고 정감어리게 표현했어요. 익스탈스럽게. 서민들을 그렸죠. 어떻게 익살스럽게 그렸죠. 그렇죠. 나머지 단어들은 필, 붓필자예요. 그죠? 맞죠? 글씨는 필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림 그리는 건 필치라고 그러나 보지? 우리 그거는 알고 있죠. 우리 서예를 할 때 저게 이런 그림은 어디다 그린 거예요? 화선지에다 그린 거죠. 화선지에다 붓으로 막 계속 칠하고 또 칠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뚫어지지요. 뚫어지지요. 저건 거의 한 번만 그린 거예요.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자, 일단